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소령 작가의 어디로 갈까요?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연이 김소령. 나는 사라질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같이 탄 손을 들어 나는 마른 세수를 했다. 며칠 잠을 자지 못해 입가에는 보짐이 잔뜩 피었다.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 편이 나아요. 그이가 남겨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빚을 진 거냐? 헛웃음이 터졌다. 그럼 빚을 지지 않았으면 이 집을 어찌 얻었을까? 여기저기서 돈을 꾸지 않았으면 보증금 3억에 월세 2천만 원짜리 병원을 어찌 얻을 수 있었을까? 빚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 갚으면 될 일이지. 상속 포기라니. 내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가슴을 칠 노릇이다. 이미 이 전세 아파트는 담보로 가득 차서 내 것인 공간은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고 병원의 보증금은 밀린 월세로 다 까였다. 치료기기들은 한 번도 할부금을 제때 낸 적이 없어 모조리 환수 조치될 것이다. 그 많은 카드빚과 사채는 어떻게 다 갚을까?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만 남기고 비는 혼자 떠나버렸다.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을 만큼 피곤했다. 온몸의 뼈가 파사삭 부서져 내린 사람처럼 베개도 없이 바닥에 누워버렸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보일러를 돌리지 않은 방바닥이 몹시도 차가워서 나는 몸서리를 쳤다. 심장마비? 장례식을 찾은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낮고 싸늘하게 고숨을 쳤다. 그들은 비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날카로운 눈을 하고 나를 쏘아보았다. 국화꽃을 조용히 내려놓은 그들과 맞조를 할 때마다 손톱끝이 바들바들 떨려왔다. 나는 지금 슬퍼요. 등이 부러질 만큼 슬프고 두려우니 그런 무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말없이 그들에게 애걸했대. 나를 사로잡은 것은 오롯이 공포였대. 가장 번듯하게 키웠다 자랑했던 큰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자주 혼절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대. 비의 마지막 행적은 정갈하지 못했대. 그의 지갑은 현금 다발로 터질 것 같았다. 신용카드가 정지된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현금 서비스가 불가능했으니 분명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채를 빌렸을 테지. 그 돈을 쥐기 위해 그는 무엇을 걸었을까? 새벽녘 진료실을 돌아오기 전 비가 마지막으로 들른 것은 병원 근처의 호텔이었다. 늘 자동차를 주차해 두던 호텔, 그곳의 17층에서 비는 섹스를 했다.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랬거든요. 우스꽝스럽게도 비의 마지막 섹스 파트너는 눈물까지 그렁거리고 있었다. 병원 건물 지하의 룸살롱 아가씨였다. 혼자 룸살롱을 찾아갔던 비는 글렌피딕 한 병을 다 비우고서 그녀를 데리고 호텔로 갔단다. 웃다가 울다가 그랬다고? 답답하긴 했구나. 그랬겠지? 억장이 무너지도록 속에서 천불이 나고 또 억울했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어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겠지. 내가 비의 마지막 섹스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나는 울다가 웃다가 하는 비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다. 경찰은 나와 그녀의 대면이 멋쩍은지 두루뭉술하게 몇 가지 질문만을 던지고서는 그녀를 내보냈다. 살성거운 그녀의 맨몸을 쓰다듬으며 비는 절정에 다다랐을까? 그 짧은 찰나 잠시나마 행복했을까? 쟁그름으로 총총 조사실을 나가는 그녀를 붙잡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고도 싶었다. 공연한 일이겠지만 나와 비의 마지막 섹스는 어땠던가?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었다. 그는 취하지 않은 채로 집에 들어왔고 샤워를 깨끗이 했다. 그리고 천천히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안쓰러운 마음이 잠깐 들기도 했다.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뒤늦게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그였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곧 그만두었다. 전문의가 되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병원 개업을 할래. 프로포즈 끝에 그가 말했다. 왜 나와 결혼하고 싶은 거야? 29살의 내가 물어서 39살의 그가 대답했다. 모텔비 아깝잖아. 낯간지러운 고백을 싫어하는 남자의 적절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한쪽 눈가에 살짝 주름을 만들며 웃어 보였기에 그렇게 생각했다. 5만원씩이나 하는 하룻밤 비용을 일주일에 두 번씩 지출하는 것은 내가 보아도 어이없는 짓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다. 가슴에 코를 묶어 천천히 숨을 몰아쉬는 비의 등을 어루만졌다. 47살 그의 등은 물렁물렁했다. 처음 그를 안았을 때 도드라진 등뼈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억인 것만 같았다. 참 하루하루 가쁘게도 뛰어왔구나. 신도시의 42평 아파트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우리는 둘 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은 몹시 친절했다. 아파트 전세 비용과 40평 피부 클리닉을 임대하는 비용, 그리고 몇 대의 피부 레이저 기기 구입 비용을 모조리 은행에서 빌렸다. 겁먹은 나에게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까짓 거 2, 3년 착실히 일하면 다 갚는 걸 가지고. 비는 앤틱 가구로 클리닉 안을 꽉꽉 채워넣고 의료기 회사 영업 직원들에게 레이저 기기 작동법을 배웠다. 코디네이터에게 단정한 유니폼을 입히고 간호조무사도 여러 명 채용했다. 하지만 반들반들한 병원 유리문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술에 얼근하게 취해 들어온 그가 피식 웃었다. 하루에 문이 두 번 열리더군. 순두부찌개 가져다 주고 또 그릇 가지러 오고. 피부 클리닉은 신도시의 상가 건물마다 두어 개씩 들었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병원들이 매일매일 오픈을 했다.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앉아있다가 젊은 여자들의 겨드랑이 제모나 서너 명 해주고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레이저 기기를 바꿔 보기도 하고 할인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새 건물이 올라간 옆 동네로 옮겨갈 때에는 월급이 밀려 화가 난 간호조무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바람에 개원 날짜를 늦추기도 했다. 잘 구슬려 월급 의사로 출근을 시켜보려고도 했지만 비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등에는 차곡차곡 군살들이 쌓여갔고 내 종아리도 탄력을 잃었다. 물론 우리의 빚은 그보다 몇 배의 속도로 늘어갔다. 가만히 얼굴을 파묻었던 비가 내 왼쪽 다리를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깊숙이 밀고 들어왔다. 참았던 숨이 툭 터지며 내 입에서 약하고 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비가 잠깐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 나는 그럴 때의 비가 두렵다.
그도 알고 있었을 테다. 아주 천천히 내 얼굴을 쓰다듬은 것을 보면 말이다. 좋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뜨겁게 달궈진 손가락이 입술 근처를 훑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허리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축축한 땀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비, 당신도 외롭구나. 눈물이 날 것도 같았다. 어쩌나 이 가여운 몸뚱어리를 어쩌나 싶을 때도 있었다. 나는 순전히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반응했다. 마음이 그렇다면 몸도 젖는 법, 부인할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랜만에 몸이 조여왔다. 좋아? 그런 건 묻지 말아줘, 비. 하지만 그는 다시 물었다. 좋아? 대답해, 좋아? 나는 대답을 해야만 했다. 어, 좋아. 더 긴 얘기가 나올까 봐 나는 그의 목을 힘껏 당겼다. 입술로 막아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었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는가 싶었는데 비는 와락 내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머리통이 뒤로 꺾였다. 그가 손에 점점 힘을 주었다. 정말 좋은 거지? 그런 거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겨우겨우 응 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그래, 너는 이거밖에 모르지? 그저 내가 해주면 좋아서 죽는 거지? 그렇지? 어, 나는 또 대답했다. 목이 부러질 것만 같았다. 그의 허리가 더 빨라졌다. 뜨거운 숨이 얼굴에 와 닿았다. 징그러운 관계. 그는 머리카락을 놓지 않았다. 얼마 안가 긴 탄식과 함께 그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비는 내 옆에 완전히 몸을 부리고 나서야 머리카락을 놓아주었다. 기침이 터졌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구나. 잊고 있었다. 어두운 창고 안에 웅크려 있던 나에게 파다닥 들려오던 낯선 소리. 고개를 들자 창고의 창문 밖 푸르고 붉은 노란 빛들이 반짝였다. 나비였다. 푸르고 붉고 노란 빛을 흘리는 날개를 가진 커다란 나비. 창사를 헤집고 들어오리는 나비 때문에 나는 두려워 몸을 더욱 웅크렸다. 비명을 질렀던가? 날개를 비틀어 창사를 빠져나온 나비는 빠른 속도로 나에게 날아들었다. 날개를 펼치자 온 창고를 뒤덮어버린 빛가루들, 무섭도록 화려한 반짝임이었다. 피할 것도 없이 나는 몸으로 나비와 맞닥뜨렸다. 그러고는 잠을 깼다. 비가 알몸으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가 깨지 않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사라지고 싶어. 민트색 가글액을 오래 머금었다 뱉었다. 아이라인을 다시 그리고 립스틱을 새로 바르니 오전의 피곤함이 제법 가셔 보인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해 보여. 나는 조그만 응귀걸이를 했다. 볼 안쪽이 화사해 보인다. 다세만의 출근이었다. 상사의 남편이 죽은 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직원들이 쭈뼛거렸다.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밀린 일들을 처리했다. 비서실에서 전화를 걸어와 지사장의 출근을 알렸다. 세면대 앞에서 큼큼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한 점 흐트러짐 없는 박과장으로 남을 것이다. 힘들었지.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다 알아. 지사장은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안았다. 과하게 어깨를 흔드는 지사장을 도닥여 자리에 앉힌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다. 사직서를 내겠다는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이미 전했다. 그런데 지사장은 모른 척 하고 있다. 얼렁뚱땅 넘길 생각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날 때다.
사직서를 조용히 밀었대. 힘든 거 안다고 했잖아. 푹 쉬다가 와. 원한다면 49제를 지낸 후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피곤했다. 나를 달래려던 지사장은 급기야 책상에 얼굴을 파묻어 버렸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자기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20명 남짓의 엘 코스메틱 한국 지사의 직원들은 지사장의 이런 모습 따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테다.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말수가 적은 40대 후반의 지사장은 대부분의 코멘트를 쯧쯧으로 대신했는데 낮게 혀차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직원들은 편하지 않게 코로만 긴 날숨을 쉬었다. 쯧쯧의 동력은 내 차지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지사장이 혀를 찼다면 그건 그녀의 모직 스커트에 보풀이 지나치게 일었거나 화장품 회사의 직원답지 않게 파운데이션이 덜뜻하는 이야기일 수 있었다. 브리핑 도중에 지사장이 혀를 찼다면 그건 프랑스 본사의 컨셉은 콩알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덜떨어진 직원 같으니라고 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 직원들은 지사장의 쯧쯧이 떨어지면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사과했다. 과장님, 죄송해요. 나는 지사장이 입속으로 삼킨 말을 날카롭게 직원들을 향해 쏟아냈다. 아무리 가르쳐도 촌티를 벗지 못하는 맹한 소녀들인 것만 같았다. 물론 그녀들도 말대꾸를 하고 싶을 것이었다. 엘 코스메틱은 전국의 백화점과 면세점마다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바디 제품으로는 업계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업계 꼴찌의 연봉 수준에 직원들에게 샘플 화장품 하나 쥐어주지 않을 만큼 야박한 인심이기도 했다. 대리급까지는 50%의 할인, 그 아래로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화장품을 팔아먹었다. 직원들은 턱없이 비싼 엘 코스메틱의 제품을 아무도 쓰지 않았다. 본사의 제품 설명서를 번역해서 대충 보도자료를 쓰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조기 출근제 때문에 모두들 8시에 출근했으나 아무도 5시에 퇴근을 하지는 못했다. 계약서상으로는 월차도 있었고 1년에 14개의 연차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았다.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 1년을 겨우 넘기는 정도였으니 이 바닥에서는 엘 코스메틱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사람이라면 면접 볼 필요도 없이 채용을 한다는 말이 돌 지경이었다. 그런 곳에서 내가 11년을 일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미국 어학연수를 떠났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스스로 댈 거라던 나의 어깃장은 그야말로 허풍일 뿐이었다. 여동생 둘의 대학 학비를 대는 것만으로도 허덕일 판이었지만 엄마는 큰딸을 굶길 수야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외환 송금을 해주었다. 그러고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뉴욕의 패션스쿨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쥐고서 나는 침대에 앉아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계단참에 선 기분이었다. 자랑할 것 없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그저 그런 사무원이 되어 나이를 먹어갈 것이라 스스로 주눅들던 시절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뉴욕의 패션 전문가가 된 양 등이 뻣뻣해졌다. 전화 속에서도 엄마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느껴졌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입학금만 해결해줘. 그 다음부터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엄마, 나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쉽지 않았다. 아무것도 마음먹은 대로 흘려가 주지 않았다. 한국 식당에서 새벽까지 접시를 닦은 날은 지쳐 나가떨어서 눈 뜨면 정오가 지난 시각이었다. 유급이 계속되었다. 졸업은 나에게 머나먼 일이었다. 그때 지사장을 처음 만났다. 나는 뉴욕에 들른 그녀의 수행 아르바이트를 맡았다. 수업이 빡빡했지만 나는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밀려 있었다. 일을 해야 했다. 그녀의 구두를 챙기고 세탁소에서 잘 다려진 그녀의 슈트를 찾아왔다. 26살 나에게 그녀는 몹시도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내 눈에 박힌 몽롱한 동경을 누구라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소롭고 또 안쓰러웠을까. 퇴근을 해도 될 시간이었지만 나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칫솔에 적당한 양의 치약을 짜 놓았다. 그녀가 욕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침대의 이불을 반쯤 젖혀 눕기 편안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까지 할 때에는 알량한 팁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그녀는 팁 대신 맥주 한 캔을 따서 건넸다. 너 귀엽구나. 망설일 것이 없었다. 지사장을 따라 귀국을 했다. 가족들은 나의 졸업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사장은 알면서도 엘 코스메틱의 직원들에게 나를 뉴욕의 패션스쿨 출신이라 공공연히 떠벌렸다. 내가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월급이 생각보다 적었지만 나는 뉴욕 출신 엘 코스메틱 한국 지사장의 비서가 된 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지금 37살의 박민영 화상이 되었다. 아직도 나는 지사장이 키우는 강아지의 예방접종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잔소리를 대신했다. 가슴이 유달리 큰 그녀를 위해 출장 때마다 브래지어를 사다 주고 유기농 검정콩을 빻아 아침마다 우유에 탄 그것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3년을 그렇게 하자 그녀의 새치가 사라졌다. 나는 두 달에 한번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 프랑스 본사에나 좀 다녀와 쉬엄쉬엄 여행 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지사장이 소리를 빽 지른다. 나를 말려 죽일 참이야? 제발 좀 닥쳐. 휴가를 주겠다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보내주세요. 민영아, 박과장이 아닌 민영, 오랜만이다. 어지간히 약이 오른 모양이다. 나는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없다. 콤플렉스 투성이었던 대학 시절도, 아르바이트에 지쳤던 유학 시절도 나는 하나도 그립지 않다. 사람들은 다들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곱씹으면서 현재를 버티는 것일까? 그녀는 울 듯한 얼굴을 해 보였다. 그런 어리광 나는 이제 싫다. 사라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화장대 앞에 앉아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로션과 영양크림, 메이크업 제품들을 골라놓고 그것들을 망망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슈트 몇 벌과 또 구두 서너 켤레를 넣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지난 봄, 여동생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영국제 커피잔 세트가 아깝기는 하지만 두고 가기로 한다. 깨질 것이 두려워 여러 겹 포장하다 보면 짐스러워질 것이 분명하니까. 치약과 칫솔은 어디서건 새로 사면 될 일이고, 가격이 좀 나가는 귀걸이와 목걸이만 넣으면 끝이다. 42평, 이 집에서의 내 물건들은 그것이 전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누가 챙기게 될까? 집어가는 사람 없이 할일 없이 내버려질 그것들이 잠시 가슴을 누르지만 나는 고개를 돌린다. 내가 울어버린다 해도 어깨를 두드려 줄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없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참기로 한다.
첫 목적지를 런던으로 삼은 건 유럽 곳곳으로 숨어들 수 있는 비행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탁상용 조그만 지구본으로는 다음 목적지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므로 인터넷으로 세계 지도를 몇 번이나 검색했다.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곳, 게스트하우스에서 대글레지를 하건, 베트남 식당에서 접시를 닦은, 도무지 나를 알아볼 리 없는 곳이라면 되었다. 그래서 얼척없게도 나는 런던을 거쳐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 섬에 닿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여우비가 날리는 밤이었다. 어둡고 작은 도시였다. 택시기사는 내가 메모해온 호텔을 찾지 못했고 몇 번이나 호텔에 전화를 한 끝에야 골목 깊숙이 처박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4층 방이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뚱뚱하고 게으른 주인은 가방을 들어줄 생각 따위 애초부터 없어 보였다. 너 왜 여기에 있니? 비가 내 등을 툭 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어 나는 트렁크를 끙끙 급하게 들어올려 계단을 올랐다. 창문이 잘 여매지지 않은 방은 추웠고 담요는 차갑고 딱딱했다. 욕실 수도꼭지에서는 석회가루가 섞인 흰 물이 쫄쫄 떨어질 뿐이었다. 비를 맞아서 그럴까 오한이 났다. 긴 밤이었다. 눈을 떴지만 방에는 시계가 없었다. 손목시계는 여태 내가 떠나온 한국의 시각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 한국과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나는 그냥 창문을 열었다. 비는 그쳐 있었다. 얼굴에 닿는 시큰한 바람으로 보아 이른 새벽쯤이었을까. 내려다 보이는 좁은 골목길. 나는 살면서 이토록 낯선 풍경과 조우한 적이 없었다. 차곡차곡 깔린 돌길을 가운데 두고 비좁게 들어선 회벽집들, 흰 칠을 한 혹은 푸른 칠을 한 나무문이 촘촘하게 붙어있고 지붕들 사이로 뽀얀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드러났다. 짭조름한 냄새가 바람에 섞여 있었지만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다. 아, 그때 내 창 아래로 걸어오던 흰옷의 수도사라니. 두 손에 작은 종을 들고 딸랑딸랑 나는 그만 창문을 콩 닫아버렸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광경 때문에 화들짝 겁을 먹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가슴이 발랑거렸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욕실의 물은 여전히 쫄쫄쫄 한심한 노릇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그들 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나는 그보다 먼저 잠들고 싶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일은 나에게도 지옥이었다. 그는 밤마다 거실 테이블에 고지서들을 늘어놓고 메모를 했다. A은행 카드 결제일이 목요일이니까 B은행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일단 막아두고 C카드 결제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자동차를 담보 잡혀 대출을 좀 끌어보고 너 퇴직금 정산 미리 좀 해보아 이런 식이었다. 그러고도 한 달을 무사히 넘길 계산이 서지 않으면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침대에 누워 형광등만 바라보았다. 이미 죽은 얼굴 같았다. 나 오늘 좀 늦어 먼저 자. 어느 밤 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나다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타버렸다니. 나는 건성으로 비에게 응응 대답을 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세상에, 지하철에 누군가 불을 질렀나 보아. 어떡하면 좋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너는 아직도 그런 일들에 관심이 가나 보네. 나는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는 코웃음을 치고 나는 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미안해.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언제쯤 들어와? 나는 그의 그다음 대사를 알고 있다. 그게 궁금하기나 해? 그래, 그거다. 미안해. 넌 참 팔자 좋다. TV 들여다보며 남 걱정이나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만 좀 해. 물론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가 들어오기 전에 편안하게 베개를 두 개쯤 겹쳐베고 불을 완전히 다 끈 뒤 고난잠에 빠지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비에게 목이 졸렸다. 모든 일을 접어두고 내 목을 조르기 위해 집으로 바삐 뛰어들어올 수 있는 남자. 눈과 코, 입술, 손가락, 무릎, 조그맣고 볼록한 복숭아 뼈에까지 면도날을 숨긴 사람 같았다. 나는 매시간 그 면도날에 다치지 않으려 웅크리고 웅크렸다. 어깨가 짜부러질 것 같았다. 호텔 식당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어쩌면 애초부터 음식 같은 것은 만들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다. 요기를 하려고 밖으로 나섰는데 꼬마 며칠 우우우 소리를 지르며 내 뒤를 따라왔다. 무슨 영문인가 했는데 아마 녀석들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 신기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아기를 업은 여자도 창문 안에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살포시 웃어 보이기는 했지만 금세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타박타박 해변으로 걸어나가 보니 곳곳에 무너진 성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아마도 2차 대전 혹은 더 이전에 부서진 흔적들일 테다. 내가 어디로 온 것일까? 이곳은 이상하다. 먼 곳을 여러 번 다녀보았지만 이토록 생경한 기분이라니. 마지막 비는 진료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제 손으로 마취제 주사를 놓았다고 했다. 50mg짜리 주사약을 3병이나 팔뚝에 꽂아 넣으면서도 그는 어떤 인사를 남겼을까? 개 같은 세상이라 욕을 씹어 삼켰을까? 다시는 빚 독촉 전화 따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안도했을까? 영영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비, 그는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 나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다. 너무 긴 시간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그를 나 혼자 죽였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주사약을 다 찔러 넣은 후 몽롱한 정신으로 침대에 누우며 억울하고 또 억울해 몸을 뒤틀며 눈물을 터뜨렸건 가슴을 쥐어뜯었건 나로서는 이제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내가 이 먼 곳까지 혼자 날아온 것은 사라지기 위해서다. 남아있는 모두가 나를 잊을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다만 내 손으로 뿌린 그의 흰 뼈가루가 날아서 날아서 다다른 곳이 이렇게 낯선 땅은 아니기를. 문득 눈을 뜬 비가 지금의 나처럼 여기는 너무 낯설고 두려워 중얼거리며 파들파들 몸을 떨지는 않기를. 그런 생각을 하며 포구에 앉았다. 일어선 내 치맛자락에 묻은 흰 석회 가루에 한순간 소스라쳤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비명을 참는 건 이미 오랜 습관이었다. 다리가 허성허성 흔들렸지만 곧 괜찮아졌다.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미열이 내리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호텔을 나와 조그만 방을 하나 얻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야 했다. 나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담요를 더 가져다 달라 부탁을 했다. 침대에 쌓인 담요는 이미 7장이었다. 그늘진 방보다는 포구에 나와 앉는 편이 따뜻할 적이 많아 나는 빵 조각을 바늘에 꿰어 낚시를 하고 있는 중년 여자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때웠다. 배가 고플 때면 해변을 따라 줄지어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다.
그날도 그러했다. 파스타의 눈적눈적한 느낌에 물린 나는 닭가슴살 샐러드만을 주문했다. 낚시를 끝낸 여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모조리 바다에 털어놓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요란스럽게 몰려들었다. 금발의 남자 종업원이 내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올려다보니 난처한 얼굴로 내 접시를 가리킨다. 새까매진 샐러드. 나는 검은 발사믹 식초를 있는 대로 샐러드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식초를 많이 치는 건 좋지 않아. 그래. 나는 종업원에게 끄덕였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발사믹을 뿌려대고 있었지? 가슴에서 흰 갈비뼈 몇 개가 쿵 서로 부대꼈다. 빵조각은 물에 다 풀어서 가라앉았고 갈매기는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저 연한 물빛 아래 쓰는 새끼 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빵가루를 홀랑홀랑 삼키고 있을 것이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허겁지겁 돈을 치르고 식당을 빠져나왔다. 근처에는 흔한 중국 마켓 따위도 하나 없었다. 맵고 시큼한 똠양꿍 한 사발을 들이킬 태국 식당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슈퍼마켓으로 뛰어들어가 맥주 서너 캔과 올리브 피클 병을 집어들었다. 계산을 하려다 말고 다시 돌아가 식초에 절인 당근과 오이도 한 병 가져왔다. 입에 신 침이 고이고 현기증이 일었다. 그날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올리브를 하나를 집어먹었다. 허기가 지면 또 맥주를 마시고 유리병을 열어 당근과 오이를 씹었다. 그러고는 축축해진 손가락을 빨았다. 마지막 생리 날짜로부터 짚어보니 어림잡아 8주는 된 것 같았다. 라면 한 개만 끓여 먹을 수 있다면 으슬으슬한 한기쯤 금방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치찌개와 공깃밥 하나를 내어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호텔 주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런 거 본 적 없다 했다. 30분쯤 버스를 타고 가면 중국인이 하는 가게가 있는데 라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지갑을 손에 쥐고 버스를 탔지만 중국인 가게를 찾을 수 없었다. 똑같은 골목을 수없이 돌아 나오며 나는 분통이 터졌다.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네 번째 임신이었다. 물론 단 한 번도 비는 알지 못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비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를 가실까? 그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늦은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던가 신용카드 고지서를 들추어보고 있었던가 여하튼 그는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다 같이 죽자는 말이구나. 나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세 번을 공들여 긁어냈음에도 이 끈질기고 튼튼한 자궁은 또 한 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제야 그 밤의 꿈을 기억해냈다. 푸르고 붉고 노랗은 나비, 무서운 기세로 날아들었던. 나는 가장 빨리 출발하는 로마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기차로 갈아타고 중앙역에 내렸을 때는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 있었다. 몸의 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남편의 49세도 나 몰라라 하고 떠나온 37살의 여자가 고작 배가 고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고 있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었다. 역사 앞을 떠도는 동양의 여자들 또 남자들 그중 하나가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아까 전화 예약하셨던 분이세요?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다. 물론 나는 예약 따위 한 적이 없었다.
아니요. 그런데 방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남산은 시계를 한번 보고 근처를 한번 둘러보았고 또 머리를 끄적였다. 다른 예약 손님을 기다려야 한다면 내 쪽에서 사양이다. 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돌아서려고 할 참에 그가 내 트렁크를 받아들었다. 조금 멀어요.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내 키의 두 배나 될까. 커다란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감옥 같은 구식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4층, 오른쪽 현관문을 열자 길게 생긴 민박집이었다. 2층 침대 3개가 놓인 방. 좁은 방은 배낭 여행객 아이들이 부려놓은 가방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놀랍게도 막 담근 겉절이였다. 그것도 조미료 맛이 듬뿍 나는 싸구려 김치. 식사 시간이 지난 때라 주인 남자는 남은 밥을 빡빡 긁어내 주었지만 나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다. 밥을 다 먹고도 겉절이 김치에서 젓가락을 떼지 못하자 주인 남자가 말했다. 밥 금방 할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실래요? 전라도 억양이 약하게 섞인 말투다. 빈말인 것 같았지만 나는 정말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남자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곧 밥냄새를 풍겼다. 주방일을 돕는 중국인 여자가 인상을 썼다. 새로 지은 뜨거운 밥한 공기를 다시 비운 후에야 나는 깊은 잠을 잘수 있었다. 게다가 민박집이 불은 딱딱한 담요가 아니라 폭신한 차려비불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동굴 안에 숨어든 작은 쥐처럼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오래오래 잤다. 어린 여행객들은 아침이면 우르르 빠져나가 저녁이 되어야 하나둘씩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조용한 낮에는 온종일 잠을 잤고 밤이 되면 밥을 먹었다. 애들하고 같이 자는 게 불편하시면 제방 비워드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는 머쓱해 했다. 기껏 로마까지 와서 잠만 자는 여자가 어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공연이 내 앞을 얼쩡거리다가 발코니로 나가서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는 욕실 정리도 했다. 나는 소파에 등을 파묻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숙박비도 치르지 않았다. 지중해의 섬나라 지폐만 잔뜩 가지고 있을 뿐 유로로 환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인 남자는 돈을 달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손질하지 않은 더벅머리에 가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조금 신선해 보이기는 해도 아마 선한 심성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저 남자는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내 물음이 뜬금없을 법도 했지만 그는 반짝 기쁜 내색을 한다. 와인 한잔 하실래요? 아니, 그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제쯤 서울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다. 나는 상속 포기 각서만 달랑 놓아두고 집을 나왔다. 시가에도 친척에도 전화 한통 걸지 않았다. 그의 빚을 내가 떠안지 않는다고 해도 비가 내 이름을 빌려 빚진 것들은 충분히 많다. 그것들을 다 갚으려면 나 역시 돈을 벌어야 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남긴 짐의 일부를 그렇게 떠안는 것으로 나는 내 책임의 손을 긋고 싶었다. 여기까지만. 틀림없이 내년에 돈을 다 빼돌린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윽박지를 것이 분명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원치 않은 시동생들 사이에서 진흙탕 같은 싸움이 벌어질 것이었다. 그 한복판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지금 나는 49제를 지내며 그의 영혼을 위로할 만큼 비를 사랑한 적도 없다. 뉴욕 출신이라 우리 박과장은 좀 다르지? 들으라는 듯이 치켜세우며 나를 마음대로 부리던 지사상에게도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나는 한 번도 나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새벽 청소를 하건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건 운이 좋아 사무원 자리를 구하건 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 내 한몸 밥을 먹고 몸을 뉘고 또 남은 빚을 갚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작정이었다. 그런데 왜? 주인 남자가 접시에 내어온 것은 조개구이였다. 노랗게 구워진 두 마리 조개에서 기름이 흘렀다. 와인은 항아리다. 여기는 말이죠. 이렇게 항아리로 와인을 팔아요.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또 젓가락을 댄다. 엄청난 흙이었다. 여기 숙박비가 얼마예요? 그는 대답을 피한다. 제가 아직 환전을 못해서요. 내일 바꿔다 드릴게요. 그가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나도 피식 웃고 말았다. 이런 맹물 같은 남자라니. 내가 가진 돈은 200만 원 가량이었다. 비가 죽던 날 지갑에서 나온 현금이다. 그의 돈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동생의 결혼 비용도 시어머니의 생일 선물도 모두 내 월급으로 충당했다. 콩나물도 두부도 구두약도. 식당을 했는데 말이지요. 쫄딱 망했지 뭐예요. 아주 쫄딱. 그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리로 그만 튀었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 인수를 받고 뭐 인수라기보다 운영만 대신해주고 돈은 나누고 그러는 것이지만 말 나눌 사람이 없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김치가 맛있었구나. 내가 대꾸해 줄 말은 이것뿐이다. 나는 유리잔에 따라 준 와인을 보고만 있고 그는 몇 잔을 거푸 마셨다. 그러면서도 내 눈치를 본다. 무례하게 여자를 앞에 두고 취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누구랑 헤어졌나 보네요. 먼 나라까지 와서 내쳐 잠만 자대니 그렇게 보일 법도 했다. 그러고 보면 나도 누군가와 말 섞는 것이 참 오랜만이었다. 대학 시절 선배네 자취방에서 소주를 홀짝일 때의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웃었고 그는 항아리를 들어 술을 따르고 조기사를 깔끔하게도 발랐다. 이곳에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조기사를 발라줄 일이 그에게 몇 번이나 있었을까. 오랫동안 못 돌아갔겠네요. 한 6년쯤 그쯤 됐지요. 다들 눈이 빠지게 나를 기다릴 텐데 면목 없습니다. 모자란 사람. 아무도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남은 사람들을 온통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주제에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나는 비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 적이 없어.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양념을 아끼지 않은 부추김치가 올라와 있었다. 이곳에선 귀할 마른 김도 참기름 섞은 간장과 함께 내어왔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점심 나절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리저리 쏘다니느라 바쁠 여행객 아이들이 몰려 들어왔던 것이다. 다 누나 덕분이에요. 아이들이 나에게 눈을 찡긋거렸다. 사장님이 삼겹살 구워주신다고 일찍 들어오랬거든요. 먹고 다시 나갈 거예요. 삼겹살은 그렇다 치고 마늘까지 일일이 까서 썰어 놓았다. 버섯도 굽고 깻잎에 상추까지 번듯한 고깃집 상차림이었다. 예쁜 언니가 오니까 우리만 먹을 뻑 터졌네. 저마다 한마디씩 하자 주인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때 고기 구워주는 거야.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저 2주일이나 로마에 있었거든요. 이런 거 처음인데 뭘.
사장님 웃기셔. 누나 때문에 그러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왁자지껄 했었다. 삼겹살은 금방 동이 났다. 내가 몇 점 집어먹지 못한 것을 눈치챈 그의 표정에 심통이 묻어나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 외로움을 저리 쉽게 들키는 사람도 있구나. 아이들은 바스런하게도 양치만 대충 끝내고 도로 달려나갔다. 운동화를 꿰어 신으면서도 연신 소리를 쳤다. 사장님, 저녁 메뉴는 뭐예요? 뭐 먹고 싶은데? 불고기요. 하루 숙박비는 비싸봐야 15유로 정도 할 것이다. 거들을 낼 작정인 거다. 그런데도 더 신이 난 건 주인 남자다. 알았어. 불고기 해놓을 테니까 7시까지 들어와. 늦으면 국물도 없어. 이 남자, 외로웠을 지언정 빚을 피해 달아날 수 있어서 공포스럽지는 않았던 것일까. 비도 여기에 떨구어 놓았더라면 제 팔에 마취제 따위를 찔러 넣는 짓은 하지 않았을까. 그의 침대 무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던 50mg짜리 빈병 3개를 경찰은 나에게 내밀었다. 비의 시신을 보았을 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내가 그 빈 유리병 3개 앞에서 눈을 감았다. 숱하게 그를 죽이고 싶었던 내 열망들보다 몇백 배 더 독했을 그것. 단숨에 그를 잠들게 한 유리병이 나는 더없이 섬뜩했다. 오후에 환전을 했다. 나온 김에 거리를 좀 걸었는데 발목이 묵직해진 것이 느껴졌다. 날짜상으로는 9주를 넘어선 거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일이 커질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해결을 하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도망조차 제대로 치지 못하는 한심한 인생이었다. 민박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후였다. 주인 남자가 나를 앞에 두고 방방 호들갑을 떨었다. 이 동네가 어떤 데인지 알기나 해요? 아이고, 정말 그냥 확 지른 다음에 가방만 뺏어들고 날른다니까. 뭘 모르면 얌전히 있던가 물어보기라도 하지. 누가 좀 찔러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을 삼킨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소파에 앉은 나에게 주인 남자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이런 거 먹을 줄 알아요? 고개를 쭉 빼서 쳐다보니 어이없게도 삭힌 홍어였다. 코를 움켜쥔 중국인 여자가 바락바락 악을 써댔다. 영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었다. 주인 남자가 흥흥 소리내어 웃었다. 이거 먹겠다니까 여길 그만두겠다네요. 그는 천천히 홍어를 썰었다. 몇몇 아이들이 주방을 흘기끓이다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달아났다. 한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것이라 했다. 로마 한복판에서 전라도 홍어라니 사람 빼고는 무엇이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모양이었다. 흰 접시에 홍어를 가지런히 담아왔다. 김치냉장고 안에서 2년을 묵은 거란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 내내 그냥 두었다고 했다. 나는 초장을 듬뿍 찍어서는 꼬독꼬독 야무지게 씹었다. 그는 항아리 와인을 많이 마셨다. 왜 안 돌아가요? 술기운으로 발그레해진 그가 기덕거렸다. 안 돌아가긴요. 못 가는 거지. 불법 체류 벌금만 내면 되지 뭘 그래요? 여기서 번 것도 있을 테고 또 가서 일한 다음에 빚 갚으면 되지. 그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취기가 오르는 모양이었다. 에이, 바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건가 어디? 그럼 왜 못 가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못 가죠.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거기를 가요? 나는 결국 와인 한 잔을 마셨다. 비, 당신도 그랬니?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서 그게 두려웠니? 홍어 냄새가 알싸하게 코를 찔렀다. 한 조각 더 입에 넣고 꼬독꼬독 씹었더니 눈까지 맵다. 사는 건 참 맵다.
그만 자야겠다 했더니 남자가 나를 불러세웠다. 저기 갈 데가 없으면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데. 나는 웃을 수도 없어 가만히 그의 얼굴을 쳐다만 보았다. 아이고 참, 내가 뭐 같이 살자 그랬나? 그런 게 아니고요. 형편이 좀 거시기 하면, 그러니까 마음도 좀 그렇잖고 하면 여기서 한동안 지내도 된다고요. 작은 방 내드리면 거기선 혼자 주무시면 되니까. 가야 해요. 내일 갈 생각이에요. 술이 확 깨는가 보았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허겁지겁 말을 잇는다. 저기 제가 수작 부리는 걸로 오해를 하셨나 본데요. 그게 아니고요. 알아요. 정말 알겠다. 수작이 아니라는 것쯤 나도 알 것 같았다. 트렁크를 다 챙겼을 때 주인 남자는 집에 없었다. 나는 중국인 여자에게 숙박비를 치르고 집을 나섰다. 내 키의 두 배는 될 것 같은 젊은이 등 뒤에서 다쳤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한번 문을 닫고 나온 것은 돌아오기 힘든 법이다. 이 민박집도 더 찾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돌길에 트렁크 바퀴 굴려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길을 네 번쯤 건너고 골목을 다섯 번쯤 돌아 나왔을까. 중앙역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역사 근처나 다 그렇듯 조잡한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고 꼬마 거지들이 함부로 뛰어다녔다. 트렁크를 손에 단단히 쥐고 여권과 지갑이 든 가방을 고쳐맸는데 아기를 안은 여자 하나와 소녀가 곁을 지나쳤다. 집시들이었다. 순간 머리가 뒤로 휙 젖혀졌다. 내 머리채를 휘어잡은 건 소녀였다. 아기를 안은 여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며 내 코앞에 손바닥을 들이밀었다. 가방을 내놓으란 거였다. 담벼락에 나와 앉았던 다른 집시들은 재미난 구경이라도 생겼다는 듯 킬킬거렸고 잡화점 주인들은 모르쇠였다.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년은 한 가닥으로 질끈 묶은 내 머리채를 아예 손에 한번 돌려감은 채였다. 꼬마 거지들이 신이 나서 왕왕 뛰었다. 고개가 꺾어진 채로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주인 남자가 조망치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소녀를 떼어냈다. 미친 년들, 다들 경찰서 갈 테야? 콩밥 먹고 싶어 니들 환장했지? 어? 아기를 아는 여자가 끝까지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물러났다. 그는 나를 잡아 끌고 역 안으로 들어섰다. 아, 답답해. 아, 정말 미치겠네. 김밥 사주려고 단무지 사러 간 새에 혼자서 가버리면 어떡해요? 이 동네 위험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목이 욱신거렸다. 뒷목을 부여잡고 있자니 남자가 헝클어진 내 꼬락서니에 또 호들갑을 떤다. 머리카락 다 뜯겼네. 아주 그냥. 아플 텐데 하루 더 쉬었다 가지? 어이가 없어 웃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다. 멋쩍어서 울다가 웃다가 해버렸다. 비처럼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닌데 이런 모습이라니. 주인 남자가 무릇쯤 그런 나를 쳐다보고 섰다.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주먹을 쥐고 가슴을 퉁퉁 쳤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요. 베네치아로 가는 건지 파리로 가는 건지 런던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는 건지 말이에요. 나도 가슴을 질러르시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닌데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몰라. 들어가세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제야 내려다보니 그는 슬리퍼 바람이다. 저걸 신고 뛰어왔구나. 나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다. 자판기에서 콜라 한 캔을 뽑아 그에게 내밀었다.
겉절이와 부추김치와 삼겹살과 또 홍어에 대한 보답식어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차가운 캔을 만지작거리던 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미니 콜라를 덥석 바지 주머니 안에 집어넣는다. 잘 가고요. 기차 거꾸로 타지 마세요. 나는 끄덕인다. 추리닝 바지가 콜라캔 때문에 축 처졌다. 그가 돌아서고 나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로워질 것이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그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감상 잘 하셨습니까? 욕망과 허영이 불러일으킨 화려한 병원장 뒤에는 그렇게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결국 자살을 하고 그녀도 세상을 등지고 사라지려 하지만 뜻밖에도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그것마저 여의치 못한 형편으로 만듭니다. 로마에서 만난 역시 비슷한 현실 도피를 한 민박집 주인에게서 그녀는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새로운 생명은 희망입니다. 그녀가 부디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